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나라 합참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사전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합참의장이 아주 결연한 비상한 그 모습으로 북한에 경고를 했는데, 근데 북한이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11월 21일 저녁 10시에, 그것도 예정보다 하루 전에 야간에 기습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거기다가 성공했습니다. 정찰위성이 싹 올라왔고 지구 위성 궤도를 성공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북한이 세 번째 발사해갖고 성공한 거군요. 지난 5월에 첫 번째 실패, 지난 8월에 실패, 근데 11월에 발사해갖고 성공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야, 3개월 만에 두번 실패한 걸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누가 밖에서 도와줬다. 러시아죠.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짝짝꿍하고 북한이 포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양이 보도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러시아 기술자고 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평양에 줬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여태까지 뭐 동해안 이런 데 미사일 많이 쏘으랬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냐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ICBM,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고,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남해안까지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탄도미사일을 쏘려면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쪽에는 어떤 군사 비행장을 중거리 미사일로 타격하겠다 그러면은 비행장이 어디에 탄약고가 있고, 어디에 유류 저장시설인지 알아야지만 미사일을 정확히 타격하는데, 요번에 군사 정찰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림으로써 이거를 정확히 알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3cm 내외의 정밀도로 우리나라 군사 시설을 마음만 먹으면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 평양을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이 정찰 위성이 괌 미군 기지를 지나면서 미군 기지 사진 평양에 보냈다는 겁니다. 막 작동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도 세번 내지 네번 하루를 막 지나갔는데, 우리나라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피곤합니다. 제가 이제 70년대에 서해안에서 해병대 소대장을 하는데, 상급부대에서 이 지시가 내려와요. 오늘 오후 3시쯤에서 소련,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군사정찰위성이 지나가니까 각종 화학이 위장망으로 덮어라. 이러면 막 그때 3시에 막 덮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너 번씩 북한의 그 정찰위성이 우리나라 한반도, 특히 우리나라 군 기지 위를 지나가면은 우리 그 군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초강경 대응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 중에서 비행구역을 효력 정지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여태까지 수십 번의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다 북한이 깼는데 우리가 브레이크 건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안보 위협인데 이 우리나라 국내 신문을 보면은 9.19 군사 합의가 지금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이건 뭐 효력 정지는 1단계고, 그 다음에 이 서해안에 NLL 있지 않습니까? 북방 한계선. NLL에서 이북까지 50km, 우리 남쪽으로 85km 내에서 포사격,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말자고 합의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해야 됩니다. 백령도에 해병대 있지 않습니까? 백령대, 해병대, 연평도 포사격에 있을 때 K9 자주포가 있거든요. 이 군인들은 사격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백령도하고 연평도에 있는 K9 자주포를 이 포병들의 사격 훈련하는데, 이거를 화물선에다 싣고 포항으로 가든지 연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 합의를 북한이 한 열흘, 7번 위반했답니다. 2019년도에는 창린대에서 딜이 자기들은 포 쏴댄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한 1300발 정도의 해안파하고 방사포 빵빵빵 쏜 겁니다. 자, 그러니 국민들이 이제 부담을 가진 거는 이렇게 되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확 올라가고, 그럴 때 우리나라의 전쟁 수용 능력은 어떤가가 굉장히 궁금하죠. 뭐 북한이 저렇게 뭐 정찰 우선 미사일 뭐핵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CIA 부국장을 지낸 레이 클라인의
전쟁 수행 능력 평가 방정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전은 총력전이거든요.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싸운 겁니다. 레이 클라인의 국력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인구,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양쪽에 가로를 쳤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팩터고 곱하기입니다. 군사 전략 더하기 국민 의지. 여기서 국민 의지는 이제 싸우겠다는 국민들의 내셔널 윌이죠. 이것이 어느 나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결정하는데 우선 남북한 비교해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인구, 국토, 경제력,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고 군사력 중에서도 양적으로는 북한이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우선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군사력,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세계적인 군사 평가 기관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등입니다. 특히 2022년 국방 백서에 의하면 예를 들어 포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포탄이 모자르고 포가 부족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난리인데 우리 국군의 포병 화력은 5,900문의 대포를 갖고 있어요. 특히 K9 자전표, 세계 최첨단이죠. 이걸 1,100문이나 갖고 있고 중국은 8,500문, 일본은 1,500문, 미국이 5,900문으로 우리하고 포병 화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포병, 포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8,500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을 정도죠. 그 다음에 뭐 육군에서 흑패전차 이런 거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해군력 보십시오. 뭐 이지스함 지금 기존 세총 뭐 세종대왕함이 있는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그 2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막 이제 바다에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척 더 가질 계획인데 전 세계에서 이지스함을 가진 나라가 미국, 일본, 노르웨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다섯 번째입니다. 이 정도로 해군력도 막강하죠. 그 다음에 K-공군력. F-35 스텔스 이 비행기 미국이 아무 나라에 팔지 않아요. 이거 가진 나라 세계 한 12여 개국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수십 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텔스 전투기가 왜 무섭냐 하면 이 스텔스 전투기가 싹 이렇게 적당히 날아가서 평양 상공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북한 레이더가 못 잡아요. 여러분 북한의 군 지도부 입장에서 그것처럼 무서운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스텔스, 만약에 이제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스텔스 이 비행기가 수십 대가 평양상공에 싹 들어가서 원하는 데 미사일이나 이걸 정밀 타격해도 북한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막강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인구, 경제력, 군사력에서는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레인 클라인의 이 방정식에서 국가 전략하고 국민 의지예요. 이 아무리 하드웨어, 군사력, 경제력이 세도 이 국가 전략과 싸우겠다는 대한민국을 지켜서 싸우겠다는 국민 의지가 약하면 지는 전쟁이 됩니다. 말짱꽝입니다. 첫째 잘못된 국가 전략이니 절대적으로 불리한 우리나라 9.19 그 군사 합의죠. 특히 공중 완충 구역인데, 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20km 아래, 서해안에서 20km 아래에 뭐 고중익 비행기 그 날지 못하게, 헬기 못 들어오면 날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면, 저 아래 그 그림을 보시면, 북한이 장사정포요. 이 장사정포를 이렇게 산이 있지 않, 여기 우리 여기가 남쪽으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 앞면에 옛날에는 거기다 배치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 근데 우리나라 미사일이나 이 타격이 있으니까 산 후사면 이제 북쪽 후사면에다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유사시 이렇게 빼가지고 쏠라 그러거든요. 자, 근데 이 장사정포의 발사 징후를 우리나라 정찰기가 미리 탐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고공에 날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지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장사정포를 탐지하는데 비행 금지기에 의해서 하늘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정포를 탐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불리한 군사합의고 수도권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죠. 이게 잘못된 국가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첨단 무기를 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군대군 공군이고 해군이 육군은 최신의 전투기 최신의 군함 최신의 탱크를 다 좋아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은 근데
이번에 가자지구 전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세요. 최신의 전투기 탱크가 허접한 비대칭 무기에 팡팡팡 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잘못된 국가 전략은 철벽의 방어선을 믿는 겁니다. 뭐의 국경선에다 완벽한 방어선을 쳐놓고 그 속에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데, 세계 전쟁사를 보면 뚫리지 않은 철벽의 방어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중국 애들이 북방 기마민족의 침을 막겠다고 그래 끙끙거려서 맹기는 만리장성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내부의 적, 반역자들이 성문을 다 열어줬대요. 만리장성이 북방의 기만민족을 침입을 막는데 제구술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방심하지 않습니까? 뭐 최첨단 감시장비, 사격, 통제장치, 통신시스템을 쫙 맹기러 놨는데 이렇게 하마스가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첨단 통신 전자시스템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이 통제센터지만 통제 시스템만 파괴하면 끝이 말짱꽝이잖아요. 근데 그 하마스의 드론에 가서 이스라엘의 통제 센터 시스템을 땀 때려보시니까 허우적허우적대다 이스라엘 뚫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벽에 강철로 맹긴, 시멘트로 맹긴 방어선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불로더러 확 밀어버리니까 뚫린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도 9.16 군사 합의를 이제 전방에 초소를 설수하니까 여기 대안으로 뭐 전자장비인 거 맹기라는데, 북한의 귀순자가 넘어오는데 저 뭐 전자감시장비나 전자감응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전쟁사에서 철벽에 방어선 밑다 폭상한 망한 나라 있죠. 2차 대전 프랑스입니다. 저 유명한 철옹의 마지노 라인 있지 않습니까? 독일 국경선에도 이렇게 엄청난 그 이 마지노 라인을 해놓고 프랑스 육군이 거기다 몰빵을 했어요. 딱 근데 독일의 구데리안 장군이 이끄는 기갑군단이 마지노 라인을 우회하고 이 벨기에 국경 사이 아르덴 공원을 확 뚫고 들어와서 확 마지노 라인을 포위해보니까 졸지에 불란서 육군 거의 전부가 마지노 라인에 동원해준 쥐가 돼갖고 6주 만에 프랑스가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국가 전략은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얻고 특히 국가 지도자, 특히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 제2연평해전 때 우리 그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게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해군의 그 이 정장이나 함장들한테 지시가 내려갔답니다. 제일 위에서. 설사 북한의 어뢰정이나 뭐 경비정이 NLL을 넘어와도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라. 우선 차단 기동을 하라. 차단 기동이라는 게 말이 좋죠. 북한에 이렇게 경비정이나 초계정이 오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휙휙 차단 기동하고 뭐 심한경을 꿈 부닥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배 앞에다 경고사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쏘라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해전이 무슨 장난입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방어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이 침범을 막다 보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어뢰정이 이 초계정이 차단 기동하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북한이 마음 먹으면 빵 쏘아갖고 한방 제대로 맞으면 그냥 우리 배가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2연평해전에 우리 그 참수리호가 차단 기동을 하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북한이 화력에 관한 대포로 한방 빵 쏜다니까 정확히 우리 참수리호의 통제 지휘 시스템에 맞아가지고 우리가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우수한 군사력, 전방의 군들이 전투의지가 강하더라도 이 정치권이 이렇게 막 허황된 잘못된 지침을 내리고 국가 안보 의식을 가지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의지예요. 총 들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하마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요 48시간 만에 딱 이틀 만에 36만 예비군이 쫙 동원됐어요. 해외에 있던 사람들 비행기 타고 막 들어왔거든요. 참고로 이스라엘 정규군은 18만이고 예비군이 46만인데 그냥 이틀 만에 거의 대부분이 예비군이 동원에 응한 거예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이 세계적인 가치관 조사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 79개국을 대상으로 당신 나라에 전쟁이 나면 싸우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67.4%가 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전 세계 79개국 중에서 40번째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싸우지 않겠다고 대답한 계층이 1981년에는 6.5%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최근 조사에는 32.6%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학교에서의 심각한 역사 교육 왜곡됩니다. 뭐 심한 경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일부 젊은이들이 저렇게 싸우지 않겠다고 대답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 분들을 만나봅니다. 이런 분들은 한 60년대, 70년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셨는데, 야,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무거운 애망 들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 나라를 지키게 싸웠는데, 요새 젊은 군인들 보면은 뭐 컴퓨터 앞에서 깜빡하고 뭐 햄버거 먹고 뭐 에어컨은 되는 데서 자고 그러면서 이래 갖고 전쟁 나면 싸우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집안에 젊은 사람이 군대 갔는데 휴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전쟁 나면 저부터 도망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군복을 입은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있나 제가 궁금해갖고 그 젊은 병사가 병과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취사병입니다. 취사병. 여러분, 군대에서 취사병이 총 들고 싸우면 이건 그 나라 군대는 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된 우리 젊은 병사들에 대한 왜곡된 전투 의지가 이 국민들한테 퍼지고 특히 우리 세대가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저희 세대보다 전투 의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이 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차이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과거에 제 중국군 저렇게 허접하게 헛바지 입고 저렇게 열악한 그 보급 조건 속에서 열심히 장제스 군대 등하고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군도 뭐 요새 폼 빡빡 잡고 있고 뭐 이 시진핑이 크게 잘 군사무용이라고 잘 하는데, 저 중국군 병사들 보세요. 저 몇십 년 전에 중국군 병사하고 지금 저 중국의 젊은 병사하고 달라요. 똑같이 중국의 그 원로 세대도 저렇게 중국 젊은 세대 보고 야 저래갖고 싸우겠냐고 이제 걱정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우리 젊은 병사들의 전투 의지를 제가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방에서 소대장 할 때 그때 해병대 전방 그 소대의 대원들은 좀 학력이 중졸 고졸 대학교 재학까지 다양했는데, 그때는 공비가 막 침투하고 야간에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가끔 뭐 총도 쏘고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 인상적인 게 한 병사가 제가 기억하기에 뭐 홍익대 학교를 댕기다 왔는데, 평소에는 얌전한데 어떤 군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나가, 소대장이 앞으로 나가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용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병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 병사는 자기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대한민국을 지켜 싸워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병사들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교육,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교육만 정확히 젊은 병사를 시키면 절대 우리 병사들의 전투 의지가 다른 나라, 북한이나 중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가 또 제일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뭐 한반도에 군사적인 돌발사태가 발생하려면 6.25 때처럼 중국군이 넘어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는 조중우호 조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평양, 모스크바, 베이징, 사회 나라가 합작으로 이 불법 남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우리가 인천 사기작전으로 해갖고 이 산발스로 밀고 넘어갔을 때, 그 당시 그 중국의 수상이었던 주울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38선을 넘으면 우리 차이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전투력을 약하게 본 거죠. 그렇죠.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우리 차이나는 개입했다고 이야기 경고했고, 실제로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군사 전문가 얘기 들으면 지금 이 만주 그쪽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정구가 있답니다. 북부 정구에는 78 집단군하고 79 집단군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군사적으로 주목해야 될 군대는 79 집단군입니다. 이 군대는 신속
기동 부대입니다. 기가 부대, 기동력이 있게 해갖고 이 부대는 북한 유사시에 마음만 먹고 여건만 허락하면 쭉 평양까지 2시간 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통일 신라 때 우리가 어디까지 통일했죠? 청천강 인안까지 통일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 시 청천강 이북 정도만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가 또 요새 중국의 남중국에서 하는 특기가 뭡니까? 역사적인 영국권을 굉장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야, 뭐 전 세계에 대해서 청천강 이북은 몇백 년 동안 중국 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중국 것도 해먹겠다고 막 아각되면은 아 이거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다 이렇게 동독 그 서독하고 통일 때 자동 병합이 아니고 동독 주민들한테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너 어느 나라로 병합할래? 서독으로 할래? 프랑스를 할래? 그런데 이 동독 주민 중에서 상당수가 아 나 서독 싫어. 프랑스하고 병합하겠다 국민 투표를 했대요. 이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갈등이 고전된 때 중원군 개입은 단순히 뭐 군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 영토 문제까지도 연결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딱 정리하면 포인트 1. 아무리 군사적 국력이 강하더라도 이념적인 혼란으로 국민의 전투의지가 흔들리고 잘못된 국가 전략을 쓰면 말짱깡이다. 아까 말한 네이클라인의 전쟁 수용 능력 방정식에서 인구 경제력 군사력 플러스 국가 전략 국민의 지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구 경제력 군사력을 합칠 때 우리의 그 점수가 100점이고 북한이 30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3배 이상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국가 전략이 잘못되고 국민 의지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국가 전략 국민 의지가 2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100 곱하기 2는 전제적인 전쟁 수익률이 200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뭐 국가 전략을 잘 쓰고 똘똘똘 뭉쳐서 걔네들이 8이 된다거나 83, 23, 240 오히려 북한의 전쟁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 포인트는 참 요새 뭐 제도 친구들 만나보면 북한의 장사정포 굉장히 우려하고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뭐 포문을 열어보면 뭐 한 시간 만에 몇 발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군사합의식으로 뭐 북한을 달래려고 그러고 북한 눈치 보고 북한을 자극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건 가짜 평화고 위장된 평화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당하지 않습니까? 6.25 때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보면 불법 남침하기 전에 평양이 평화공세 폈답니다. 뭐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평화공세를 피고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농번기 때 일요일날 새벽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지금 저는 강력하게 군사적 대응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수도 지금 우리나라 수도를 수백 발 수만 발의 포를 쏴가지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거는 뭐 연평도 포격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전쟁 행위입니다. 전쟁 행위.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민들 1000명 이상을 딱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거는 전쟁. 오,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응이 무슨 뭐 이스라엘처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아이언돔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소극적인 대응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양의 메시지를 내면 평양이 홀싹 마음만 먹으면 쏘면 되죠. 뭐 너 그래 너희가 뭐 아이언돔 맹기로 봐. 그럼 우리가 뭐 하마스 스시로 우리가 만발 쓰면은 너희들의 상당수를 맞겠지만 뭐 수천 발은 서울에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북한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강력한 대북 타격 의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야 너희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를 쏘면 우리도 너희의 수도를 쏘겠다. 평양을 쏘겠다. 우리는 뭐 장사정포 같은 게 없으니까 이 평양 시전선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머니까 그 대신 우리는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엄청난 미사일 화력을 갖고 있잖아. 전략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이지스하면서 미사일 수백 발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지대지 미사일 우리 F-35나 이런 데서 뭐 엄청난 미사일을 저쪽으로 쏠 수 있는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지만 북한이 장사정포로 도발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대만 군사 전문가한테 들으라는 게 여태까지 대만은 국방의 목표가 본토 회복이 됐습니다. 본토 회복. 근데 조그만 나라가 이 커다란 중국 본토를 해보려면 최신의 전투기, 최신의 탱크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뭐 아브람스 미제 탱크 하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 거 보고 대만의 군부나 정치권의 생각이 바뀌었대요. 특히 중국이 대만의 상륙작전으로 들어가서 무력 점령하지 않겠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어떻게 그 이 전략을 바꿨냐면 하이브리드 무기 체계로 바꿨답니다. 뭐 최첨단 탱크나 뭐 군함 전투기도 가지만 한편으로 스마트 지뢰, 헬리콥터나 비행기 잡는 스팅어 미사일, 탱크 잡는 제브리드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북한의 비대칭 그 이 전략에 대비해갖고 비대칭 무기를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그 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제가 정리하면 강한 군대, 강한 국민 의지, 대한민국을 지키게 되는 강한 국민 의지, 그다음 올바른 국가 전략에 있으면 대한민국 K전쟁 수행력은 세계 탑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